조일날 그 형님은 1년날 갔구나. 예, 안녕하세요. 네. 네. 형님, 그게 이제 행동불명 기부였어요. 아. 저도 사삼에 관해서 좀 여쭤보러 왔습니다. 네. 이번이 사람의 배월읍 중산간 마을 장전리. 평화로운 마을에 휘몰아쳤던 사삼의 비극은 두 노인의 가슴에 생생히 남아있다. 48년 가을. 장전이는 초토화 작전 속에 완전히 잿더미가 됐었다. 이후 주민들의 피땀으로 마을은 다시 건설됐지만 몇몇 자연 마을은 피촌이 되기도 했다. 그 과거의 자취는 이곳에서 나고 자란 노인들의 기억에서나 더듬어 볼 수 있다. 자연문학이 각 동네별로 절로 가면은 소위 저 뱃밭 동네라고, 현재는 양정동이라 그러고, 이 또 그 서쪽으로 오면은 이제 하평동이라고, 알병 뒤에서 하평동이라고 있고, 이쪽으로 오면은 이제 여기는 저 알동네라고, 이 북쪽에 있으니 알동네. 또 이제 서쪽으로 가면은 이제 또 저 서동네라 그러고, 요 그 북쪽강 서동 사이에 요 서북쪽이죠, 중심. 여기 저 자구남동이라고 우물도 있고 먹는 물도 있고, 또 마을 중심지에서 제일 위쪽으로 가면 현재 사람은 안 사는데 그 윗동네라고 있었죠. 그래서 전체 한 5개 동 합쳐가지고 한 170세대 돼서. 해방을 맞고 새로운 세상을 기대했던 장전이 주민들에게 4.3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시작됐다. 48년 4월 10일 무장대가 당시 우익단체의 간부 두 명을 살해했다. 장전이의 첫 희생자였다. 그 처음 우리는 초삼 사건인지 뭔지 몰랐다만이요. 그러니까 그 일본 놈이 이 싸움에 몰려서 손을 들러버렸다만이요. 들러보니 이제는 이리 사는 사람들 들어온 이제 우리도 살게 됐다 해서 산 놈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해춘에는 기도산이고 산춘에는 젊은 놈들은 산군이 되어버린. 그게 음력 3월 1일 날 아침입니다. 일날 아침이. 근데 이제 그 고종원이는 조금 몸이 불편해가지고서 집에 넣었단 말이요. 그러고 상부는 저 그 아스날 저녁에 이 장전에 저 대수상이 쉬었는데 대수상에 오라 고렴 가가지고 술 잔뜩 먹은 집에 가 넣었단 말이요. 넣으시니 지나 아척이 벌가올 때는 그만 그 이제 특공대들이 아저 산의 폭도들이 이제 오라가지고서 이거는 예, 지네 말 안 듣는 놈이라고 심어가지는 있다만이 종원인의 집에 먼저 들어서 하니 종원인 앞에 누웠거든. 철창으로 지르지는 있단 말이야. 철창으로 막 지르지는 하니 고종원이 각시는 철창 톡 심어가지고서 아이고 살려줍소 해도 확 빠인 콱 질러버렸단 말이야. 긴 죽고 상부네 집에는 그 여들은 가니 상부가 들어오는 기술을 나니까니 뒷담으로 튀어나네. 이제 한 서너 밭 넘어갔다 말이야. 넘어간 보니까지 거기에 그 이 질꽃이 되노니 질꽃이 못 샀단 말이야. 산 놈들이 못 샀으니 이거 잘 당했지만 탁 죽여버렸죠. 아, 그 당시에다가 그 아시나리에 써가지고 신음체에 가서 제가 보초를 사왔습니다. 사와가지고 이게 고향에 돌아오니까 고향에 모 모인이 오늘 짝은 하여튼 돼야지 출염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런 말을 하기에 그때는 돼야지 출염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나는 해석하기를 아 오늘 짝은 어떠한 사고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그래서 집에 가서 우리 그때 매형이 좀 산에 가담해가지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형한테 가서 그런 진상을 알아보겠다 해가지고 가니까 아 이만저만해서 오늘 짝은 위험하니까 아시맹심하라 한 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해서 찌신을 덜매고 옷을 갈아입고 했는데 아 그만 야밤에 보초를 사놓으니까 깜빡이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어보니까 한 12시에는 사람이 죽었다 해가지고 이게 뛰어오는 거 보니까 우리 아줌마이라서 내가 가보니까
우리 형님이 세 바퀴 칼 맞고 거기서 집에서 칼 맞고 죽었습니다. 집이 어디였어요? 아, 집이는 요쪽입니다. 요쪽. 어디요? 여기 있어요. 여기입니다. 여기. 요 집에서 거의 집 안 지는데 여기요. 여기 쭉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한 사회가 일어나는가? 이것이 인간 도래인가? 인간에서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쓰러졌지 이게. 아, 사람을 죽이는 법이 어디 있어 저 세상. 이래서 내가 그때 눈물이 나고 말이야. 손 팍 쓰러져가지고 내가 그때 기절했거든. 그래서 상대는 그 때문에 상대 고생했어요. 처음 보니까 내가 아 이게 칼로 말이야 막 잡아 흘려놓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말이야. 그 신상을 보니까 어디 모가지 한 번 나오고 여기 세 바디 탁탁탁 찔러놓으니까 역발이 한 딱발이 찍고 근데 그 방 안에 가니까 피가 뭐 가득 계시니까 어떠냐고 그걸 보니까 그때 진짜이거든. 하 이랬단 말이야. 하 이렇게 해서 조금 쉬니까 톡 끊어져버렸지. 처음으로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았던, 그것도 형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았던 고 이현 씨. 억울함과 두려움에 떨던 그는 무장대나 토벌 때 그 어느 쪽도 믿을 수 없었고 공포의 도피 생활을 해야 했다. 그래서 그 아시날에 경찰서에서 경찰대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경찰 수장에게는 아 저 그뒤 강상부 아씨가 상수입니다. 강상수. 경찰서 와서 지금 숨국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하고 나를 불러서 당신이 형네에 돌아가셨으니까 원수를 가보자 하면은 당신이 경찰에 들어와서 그 폭도를 진압해야 할게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강상수 씨는 그때에 지원해서 가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답변할 수가 없어가지고 경찰서장이 왜 당신 답변 안 해요 이렇게 말하기에 그러면 우리 장전은 산간지대고 좌익지경이 많은 부락이고 해서 형님이 좌익지경에 돌아가고 나가 우익 경찰로 간다면은 우리 집 식구는 동생이 둘이 있고 우리 동생이 셋이 있고 부모님이 한 10여 명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될겠소 이렇게 그 사람을 소개해 주시면 나가겠습니다 하니까 그때에 경찰서장이 그러면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때로 가는 겁니다. 이유 없는 희생은 계속 이어졌다. 이번에는 토벌대의 총에 순수한 농민들이 쓰러졌다. 사건은 장전마을 포제청 주변에서 벌어졌던 총격전으로 시작됐다. 포제청은 현재도 이게 나무가 큰 나무가 있지만은 이 윗밭도 저 과수로 베어서 심었지만은 큰 나무가 있었고 윗밭까지 있었고 이 서쪽으로 가면 요거는 갈아먹어 놨는데 요 그 선역밭 그 위알판이가 다 전수 큰 소나무들 있었죠. 그러나 양쪽에서 이제 사격전이 벌어진 거라 산 사람들하고 예를 들면 또 이 저 서북 청년단하고 그래서 교전이 붙었죠 이게. 서북 청년단하고. 그 날짜는 언제입니까? 아 날짜가 그러니까 아까 저 음력으로 3월 28일 고 계정시 그 아저씨 돌아간 날이죠 바로 그날. 여기서 교전하고 끝나다가 내려가다가 그냥 그 발가람 신안에 간에 이제 그 좀 총살 되어버려주게 복수로 쏴버려주게 신성한 포제청은 쑥밭이 돼버렸다. 이곳에서의 총격전이 별 소득 없이 끝나자 도벌대는 주민들에게 화풀이를 했다. 확인도 않고 밭에서 일하던 주민들에게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 이게 불악에서 현재도 아 이게 포제천이다 해가지고 장전불악에 이제 불악을 창설한 안에 그때부터 포제천 자리를 여기 모신 게 이웃날까지도 현재 모시고 있는 거란 말이야. 견한 여기 포제천에서 사람 죽는 거는 현장에서 난 눈으로 목견을 못하고 난 그날에 요 소질루이 아버지가 한 거지 그 검덕구름이라 해가지고 밭을 이제 갈단 보니까
이 포제성 장 그 소질 아래에는 이것이 장전이 아닌가 해가지고 언디 총소리가 콩부가 가도 와닥다 이제 술잔 터지는 소리도 펑펑 나고 이러네. 야 이거 큰일 났지. 그날 이제는 어두운에 오단발이분한 이 장전 포제통에서 전투가 붙었잖아요. 그때 발이분한에 우린 저 동까달로 동동내난에 동까달로 아버지 형의연에 새에 잠드시 꺼내 내려오면 발이분한에 산사람들이 저 그뒤 다 뭉클하자네. 그때가 몇이냐면은 약 그 시간적으로 한 6시 내지 7시쯤은 돼. 경연 8일분 안에 거기서 밥 먹으면 망정 해가지고 알레에 얘네 영 얘네 들어버리는 거라. 아 이게 산사람이로구나 영 얘네 그랬는데 올 안에 장전 불악을 딱 들어오라는 말이 보니까 고재생 씨의 한 어른이 너네 가면 그 악 품어가지고 총살 시켜버렸죠. 걔는 그 후로부터는 제일 무서운 게 아래서 엄쟁이 지서에서 올라오면은 이거는 껄령 심어가면은 앞에서 쏴버리려 하냐면은 지서의 강연에 매닥질로 그게 그 매맞지 말죠. 이제 이 끌리면은 죽어지 카부된 그게 이제 장전 주민들이 뭐 한 딱 도망을 가는 게 그게 도망가는 거지. 무슨 뭐 아무 선량한 양민들 농사밖에 모르는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게 주민이 뭐 경 아니면 도망갈 일이 없는 거지. 그때부터 이제는 이 아래서 순경우라 가면은 저 뭐 아래 순경우란 무엇인 거느냐 하면은 개누명하고 말이 속담이 개놈들 오람쩌 개놈들 오람쩌 뭐 그러면 우리 그쪽 회원의 화단 좀 하는 걸 구경해난 일이 있었다 우리. 이날 총탄을 맞고 부상을 당했던 세 명 중 한 주민이 그날의 상황을 증언한다. 제주도에 그 하도 어지러우니까 자꾸 보고하니 이 상황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조병욱 그 이제 그 치안 총 책임 되는 분이 경찰 무장 병력을 동원해 가지고 제주도에 왔던 겁니다. 와 가지고 이렇게 신엄에 와서 신엄 지서의 알레를 받고 이 산간에 시찰을 나왔던 겁니다. 차는 두 추럭을 탔습니다. 바로 추럭입니다. 그래 증북 다 가지고 장전을 경유해여서 저 소길뿌락에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 경찰이 온다 하면은 이 민간인들은 뭐 죄가 있고 없고 이것은 불문하고 덮어놓고 그냥 다 도망갔습니다. 이거 잡히면은 구역을 치르니까 아 이게 사람이 번쩍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시찰하다 보니까 아 저 멀리 100m 멀리 거리에서 무엇이 알롱거리니까 아 이것이 무슨 저 우리 경찰이 온다니까 폭도가 지금 이 불악으로 오는 부대인 줄 알고 그냥 그 사격을 그냥 막 그때 뭐 기관총이고 소총이고 한 20여 명이 그냥 막 집중 사격을 그 했던 겁니다. 왼쪽 요로 해서 요렇게 예 관통하는 겁니다. 요렇게 여기 요로 들어가서 요로 나왔던 겁니다. 아무 죄 없이 사람들이 죽어가자 주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다. 도벌대가 온다는 소리만 들리면 무조건 도망부터 해야 했다. 잡히는 날이면 온갖 매질과 고초를 당했고 죽는 것도 남의 일이 아니었다. 이 동북쪽에 있는 게 장전 국민학교고 일로 들어가면 옛날 공회당 이거 입구 그게 공회당 입구 상집인 게 공회당 입구라 이게
밤낮 없이 숨어 사는 생활이 이어지던 그때 당시 공회당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주민들은 잊을 수 없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지금 이 공회당 대지, 공회당. 공회당 텐데 이게 내종의 그 저 외장말단의 신진서당이라고. 단오절 다음 날 새벽, 갑자기 들이닥친 토벌대는 학살극을 벌인 후 주민들을 공회당에 집결시켰다. 단오 날에는 아주 조용해가지고 단오 전날 이 속일들의 학위 지서에서 차를 타고 올라가다가 습격을 받으니까 그 보복으로 이제 그 신엄 지서에서 5월 6일 날은 그 서북 청년들을 동원해가지고 장전을 와서 포위했었습니다. 좀 총도 안 갖고 우리 아버지는 뭐 순수히 이런저런 그 사상도 없고 순농민이라는데 이제 그 옆에서 보던 사람이 이분만은 우리 부락에서 전혀 위기여 자에게 이런저런 것도 안 하고 이런 그 사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는 분이니까 정말 용서해달라고 그 옆에 강두하 모친이라는 분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때리다가 그러면 저 향사가 학교로 가라 학교에 가 있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 당시에 이제 하도 맞아 놓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또 학교 가면 거기서 또 때릴까봐 무서워가지고 이제 그 학교 앞 들어가려다가 학교 앞으로 해서 또 도망을 간 겁니다. 도망을 간 것이 요 괴똥산이라는 데 여기서 한 500m 한 1km 조금 안 되죠. 한 500m 그 정도 가서 이제 가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한 4~5명 있었어요. 4~5명 있으니까 같이 합류해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거기 그 사람 가는 걸 망 보다가 그 서북 청년들이 보다가 딱 그냥 거기 가서 거기 있는 사람은 그냥 물을 것 없이 그냥 막 처참하게 쏘아버렸습니다. 쏘아보니까 그 쏘는 것은 직접 안 봤지만은 이제 한 오후 3시쯤 되니까 사람 시체를 찾으라 해가지고 이제 그 저 막 그 야단을 하니까 이제 우리도 어머니랑 저랑 이제 나서가지고 아버지가 나가시니까 어떻게 됐나 해서 이제 그 차질에 간 보니까 뭐 죽은 상황을 보니까 뭐 정말 처참했죠. 막 그냥 어깨 전부 부서져 팔이 따라날 정도로 쏘아버렸고 막 사방이 그냥 한 사람은 여기 가서 봐가지고 한 사람은 막 내둥굴어가지고 이 배설 창자가 나와가지고 뭐 말할 힘이 없으니 가보니까 뭐 그 당시에는 눈물도 안 나고 이제 아버지들 이제 그냥 그 흙 같은 거 떨고 피 따듬고 해가지고 옷 갖다 입히고 해가지고 우리가 임시 그냥 토롱을 시켜두고 집에 와서 좀 탐복하면서 앉았다가 뭐 좀 그날 하루를 남겼죠. 산에 가담된 사람들이 또 연락을 잘 받아서 5월 5일 날이 그 단오 맹질 날인데 맹질 날에는 맹질들 먹으면서 닐라 저기는 이제 그 특공대들이 오라기네 포위형 다 심어갈 것이다 하는 그만 맹질 끝에는 다 들어 도망해 있을지 이 산에 가담한 사람들이 도망해 어디 저 우쪽에 촌라들 간에 우때미 하잔 잠시는 그만 그걸 봤는 거죠 홈커버님한테 딱 쏘아버렸지. 나도 그때 죽이긴 하는 걸 그래도 좋은 사람만은 살려줄 때다. 내가 여기 와서 난 아이고 그냥 겁나냥 막 생이 되게 좀 살아보자는 한 뒤에 돌아난 어떠하냐 그러면 이러오르네. 이제 남편은 어디 가시니 뭔 들으나 새 같지는 이젠 또 이젠 아이고 말도 못 걸어 가라나 죽고난 이제 이래 아주 되는 유디 비석거리 유디 비석 세워놨었다. 비석거리에 오란 분한 사람들이 열하게 앉아서 마신 열하게 앉는 이렇게 이래 아주 되는 아이 죽여볼 게한 경우 때 아이고 나 하나 죽이지 하면 이리 사람들 다 죽을 건 아니 내 창의강 날 죽여두랜 경험 막 해줬잖아. 한 사람이 이제 나이 몇인지나 우체 암서류 되나는 지영 동갑이나 살려줄게 그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지 살려줄게 이제 그 상서 집에 가래 이 상서 집에 가네
그날 어둡도록 살았을 게지만. 명진날은 그때에도 없어서 나만 아기더란 지지받더나니 삼방영 아저씨나니 한 8시쯤엔 해뉴래영 나오는 삼방시단 분은 총이 팡하게 무뚱들이 내려오라. 아이고 떠난 염식 죽막헌난 바리부난 덕은 팽팽하게 그 무대하졌단 둥글은 죽어. 걔는 그저 원래 있어 그 마천으로니 그저 국군으로 저 이삼으로 내려오던 경이 째놈은 그저 오란 덕만 없고 주선가면 절에 저 아이들은 저 공회당들이 없어면 전인 도가치병의 영 어디 어디 치선났어. 도가치들이 없어 얘들 그저 덕만 심하전 가불이란 난 그냥 고만히 집에 하잔 어디 가자는 고만히 신한 그 좀 도가치빈디 공회당인디 심었단 완들 뭐 무슨 남자형 여자형 몰타먹 막 시기고 떨이고 했지 없디다만 난 집이 고만히 하잔 어디 하였어. 그 단오절에 써가지고 나가 기억이 나는 것은 하도 오래서 오니까 나 그때 형님이다가 그때 아파서 그때 탁 쓰인 것이 그때 심장병이 났어요. 병이 나가지고 오물 못했어요. 이 등이 오라져가지고 심장 뻘 걸쳐가지고 그때에다가 우리 저 여기는 이 산간지에 있어가지고 좌익이 많았죠 그때는. 그러니까 아지트 아지오 아지트에 아지트 대기소에 대기소 우리가 이 동네 살고 이 동네는 저 동네에는 저 동산에 빗개라고 해가지고 빗개를 샀어요. 빗개 보초 빗개 그래서 이게 거기서 대기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대기소에 있었고 다른 동네도 다 대기소가 있어가지고 있었는데 나가 그때다가 저기 지금 생각한다면 진수이라고 해가지고 저 진덕진이 지금 산 사람 그 조부장네 집이 대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한 12시 반경에 저 산에서 연락이 오기를 오늘은 장전에서 서북청이 보여하니까 전부 피난하라 했단 말이야. 전부 나가라. 다 죽나? 아 이러니까 그때 있어가지고 이게 나는 그거 다 피할 나가는데 나는 그때 옹호를 못해가지고 못 붙들어서 가만 앉았죠. 나는 못 가겠다 해가지고 그런데 한 6시가 되니까 총소리가 칼 비듯 팡팡 나거든. 그래서 그때가 아니거든 가만히 있었단 말이야. 새벽 6시경에 그래서 다 타니까 나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해가지고 그때 고사히 묻어냈지. 강상인의 집은 좌에 있게 뜨니까 불부지카보다 미리 치우고 우리 집에는 그럴 수가 없대지. 그래서 바람 불어가지고 애모의 집을 뺐다 해가지고 불락산대도 와서 끼워주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집도 없고 해가지고 그래서 막 불에서 산 뭐 다양한 불에서 살았죠. 감자나 하나 구워 먹고 사건 뭐 재랑에 밥도 먹고 해서 아주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 시기에 있어가지고 그날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세순산에서 몇 명 죽고 어디 저 서둥에서 몇 명 죽고 앞둥에서 몇 명 죽었다는 게 그때 나가 생기기를 한 거의 15명이 있지 않은가 나가 생각이 하는데 아주 많이 죽었다는 건 최고로 많이 죽었다 이렇게 해서 5월 달은 아시나요? 그때 있어요. 이날 하루 동안 주민 10여 명이 희생됐고 공회당에 모인 주민들은 차마 볼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이후 주민들의 도피 생활은 더욱 심해졌다. 그래서 우연히라도 토벌대를 만나면 곧바로 총알이 날아들었다.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 속에 가을을 보내고 48년 11월 장전리에도 소개령이 내렸다. 주민들이 해변 마을로 내려간 후 마을은 완전히 불태워졌다. 아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길 위쪽이나 길 북쪽이나 사람이 살았는데 이 바로 사람단 윗동네 이 저 남쪽으로 있는 동산이가 지명이 산지동산 또 이쪽 동쪽은 이제 북위동산이라고 이제 지금 그 북위가 떴다고 해가지고 그 지형이 산지동산 북위동산이라 그러죠 이게. 그러고 또 이거 길 이게 북쪽이나 길 남쪽이나 절로 내려가는 이제 소위 말하자면 부속된 이제 구린질 동네라고 해가지고 이 전세 윗동네에 소강되는 여기가 지금은 다 소개되어 가지고 이제 안 살고 과소이지만 전수 이거 저 집터들이지 전수 살아났죠 여기. 하지만 소개 내려갔다고 목숨이 보장된 것은 아니었다.
학위 개수동에 내려갔던 안인행 씨는 끔찍한 학살의 현장에서 어머니를 잃고 겨우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 예, 어떤 식으로 하면 이게 배의원에게 유영의원의 입에 걸어나나나네 일로 영의원의 배걸은영 동갈동갈하게 이게 영인 돌려매 주게 영은 배영 걸어내 빨강색이네 돌려매는 어깨 알로에는 영인 동동 돌려매는나네 이걸 꼭 봐야 한다는 거라 이거 서서히 이제 그 총에 대금을 꼽아가지고 그거 죽이는 누가 그 여자를 했느냐면은 이제 그 시범으로 경찰관이에요. 그거는 군인은 있어도 아닌데 직접 어딜 들이냐면은 여기 그 숨통 그걸 이제는 지토그 이 숨멀광이 있는데 딱 찔러내니까 이제 명치에 있는 영어는 대금을 싹 빠이니까 피가 찌르륵 내려 찌르륵 내렸는데 그 여자 이제 그 아래 옷 벗은 놔둔 옷에 대금을 영에 이제 총 차에 내려 쓱하게 세우면서 그 옷으로 인해 쓸하게 쓸어. 이거 세상 기가 막히구나 영이. 이젠 거기는 세 사람이 이제 정리됐다. 걔는 이제 남기기는 열두 사람이 나가 낀 거라. 열두 사람이 꼈는데 이제는 이 열두 사람을 총살하게 되든. 걔는 그 알력밭이 보리밭이라서 이 도로 그 알력밭인데 이제는 알력밭들에 넘어가면서 폭나무 알력밭이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뭔 말씀을 이제 나한테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 하니까 저 이름이 인능인데 야 인능아 너 진짜 꿈살이나 굳지 아니냐 어머니 난 그냥 꿈살이 굳지 않다 영어머니 아 이젠 그게 어머니와 말고는 게 마지막 그 이별이라네 이제는 저래 이젠 알력밭에 간 제일 나가 스타트로 하고 우리 동생은 어리니까 그 뒤에서 클러 저불고 형제를 못 갔다가 허니 난 나한테는 무엇을 걷는 거니까 영혜연에 발이 와가지고 이놈은 어리니까 혹 어찌나 바나 죽하 영혜연인데 영 얼굴로는 봐가지고 아 이놈은 눈딱지가 동글동글하고 이거 산에 연락하겠다고 기가 막힌 놈이 이거 17살 나게 눈딱지가 동글동글하고 이거 산에 연락이 났겠나 뭐 이거 주제오래서 하지 아이들인데 아이고 이제는 죽어지는 게로구나 해가지고 경이 이제 날려받이 간에 제일 난 일루 영혜연에 제 것으로 사고 우리 어머니는 다음 사고 이제는 환주에 쭉 모여가지고 그 열두 사람을 했어. 일렬로 세워. 일렬로 가득 정세한. 세웠는데 뒤에서 세 사람이 한뒤 세 사람이 쌓는 거라. 그만히 우린 전육면만 보면 이번인가 저번인가 영어였는데 뒤에서 쌓는 소리가 저거 대금으로 저 질러불자. 헤헤 헌놈은 무엇인 거는 거니까. 헤지거 저 칼로 아 저 총으로 쏴불자. 헌놈은 무엇인 거는 거니까. 야 싫단 한값도 싫단. 하 영원히 그만히 내가 열시설이라도 그만히 상상하는 게 죽음은 마칠 텐데 차라리 죽으면 총을 맞아 죽어버리지. 이거 좀 칼을 맞아서 죽어질 거냐 총을 맞아서 죽어질 거냐. 아, 이제 머릿속에 이거밖에 없어. 형언디 용케 합의되기를 총을 쏴불자. 그것이 합의가 되더라. 아따 죽어도 총뽀름이 맞아서 죽어질구나. 경에는 이제 많이 이제는 이번에 총소리인가 저번에 총소리인가 열시들이 어떤 생각으로서 그렇게 이제 났는데 이제는 딱 설마 총소리가 나는 것만 같아요. 탁 쓰러지자 총소리가 나가는 거라. 그때는 나가 쓰러진 때는 벌써 우리 어머니가 직접 총을 맞은대. 맞으면서 날 탁 채워버리니까 없어지면 그때 마지막 사람들은 차차차차 총소리가 끝말에 가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는 나부대기 없어져 그러지. 없어지난 이렇게 응모해지는 때나 열시들이나 우리 어머니가 이리를 직접 나 허리 여기를 탁 꺼라는데 여기다 막 몸질 치는 거라. 예, 몸질을 막 쳐내는 난 하 이제는 그만히 했는데 재물 하기나려는 난 두 번째 하기나해도 난들에는 그 대금 하나에 안 와. 헌디 죽은 사람을 이제는 일일이 찔러버려서 다. 그걸 어때서 그
찌르냐 두 분을 아기나 이나 재벌 죽일 때 영했는데 이제는 차소리가 뿡 하게 떠불어 떠불어 있길래 고개를 영 들란 바리 보니까 가도 불고 영해는 나가 나오라 보자느니 나올 수가 없어 이 영 묶어 부려놨지 일로 딱 꼬라 꼬라지 우리 어머니는 꼬라 이게 뒤들라 버렸지 얘는 그 당시에 우리 클 때 여운동 김한이라고 해가지고 이원지를 좀 그 침수를 하는 어른인데 그 어른한테 우리가 큰도 하고 밭도 이웃이고 아, 예 밭도 이웃이고 얘는 하 그 어른이 소개 갔다가 그 어른이 예 클러 줘가지고 그 똘이 이제 그 소개 간 때 괴물 갔던 개수동을 갔던 거라 이거 빨리 영안에 이 피를 씻어주라고 경해가지고 그거를 씻어주네 집이를 우란 발이 보니까 우리 아버지네들은 이제 우리 아버지네들이 사형제인데 우리 아버지가 제일 큰 치고 그 당시에 우리 말렸다버지하고 우리 이제 아 둘째 따버지하고 셋째 따버지가 괴물을 그때 소개를 내려갔는데 아 이거 형수를 돌아가니까 형수 감장을 시키겠다 겨우고 좀 인행이 옷도 이거 어디 처자사키 넘어가 막 우리 부모님네들이 집에서 하면 옷들을 막 더듬는 판이라 나가 간 보니까니 인행이 옷이란 거는 찾지 마세요 예. 형님 눈이 붉은 고도 붉은 눈도 붉은 나지 조케가 사라진 걸은 아니 생각했다고 아, 죽은 걸로 내가 앞에서 이제 쏴본 거 이제 형아 난 내가 참말 인행이냐고 참말 인행이지 형아는 됐다 어머니는 돌아가도 너만 살면은 되시니까 좋다 뭐 경해가지고 참 그 어머니를 그 괴물서 해가지고 임시 토론이 하나 해놔뒀다가 그 후퇴 뒤태에 난 하니까 장전에 오란에 이묘를 허여 화단 한 50년 만이 또 저디 또 이묘해내 작년 봄에 나 이묘했는데 토벌 때는 소계민들에게 장작 동원령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다. 순진하게 나무를 하러 갔던 주민들에게 그것은 죽음의 길이 됐다. 이유도 모르는 억울한 죽음이었다. 장저 소개 당시에 소개전 안에 본래가 저 백발 동네인데 이제 우리 양전동 예 이제 양전동이라고 해가지고 저 동네 이제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 이가 자식을 보면 날 보면서 그런 말이 머신 거는 거나 우리는 내려가면 다 죽나 이제는 사라져 가보자 말라 그러나 우리 어머니 형 앞에서 이런 말 하더라고 경외했는데 저게 뭔 말인고 난 이제 이거를 생각하고 우린 이만이라도 우리 아버지가 그때 서른 시설일까라는데 아 이제 그 준비하실 예 저 우린 이만이라도 살아왔지만은 저 나 이름이 안 인행했는데 인행했는데 인행이는 이거 이제 좀 헌번 인생에 나가지고 좀 살을 구실도 못해 방에 이제 죽게 넘어간 그게 이제는 속에 이제 내려가네 괴물을 내려가서 괴물을 내려가는 건 예 학원도 어떻게 괴물을 내려갔느냐 하면은 속에 내려가도 아래 알뿐하게 뭐인가 그 인연이 있어야 안 사람을 찾아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괴물 간 것이 우리 아버지는 이제 밭갈래 이제 잠대지고 쇠 몰고 연애 이제 밭갈래 가란 주인 하르방이 도치 메고 외도지세에 낭을 하래 이제는 가는 걸 보니 이거 주인 하르방이랑 애네 외도지세에 낭을 해가고 저 주인 하르방 저 밭중에 보리 갈아먹으려는 거 영하면 그걸 이제 낭허래 가는 걸 내버려 두고 강보리만 간다는 거는 사람으로서 잊을 수 없다. 이제 주인 하르방 그 도치 이래 줍서 나 오늘강 낭 저 비워두고 내일 낭에 내 저 보리 갈고다. 주인 하르방도 상대 고맙거든. 그 가온 사람 말이 나는 현장에 그거는 그 낭하늘 간에 뭐 우리 아버지 잡혀가는 거는 못 구경했고 어린 때 난 근데 두 줄로 사라는 거라 두 줄로 세워놔가지고 너 나와 하면 그냥 속속 영해내 뭔 뽑아래
뽑아내 허난 그 일부는 그대로 나머지를 아니고 이제 그냥 뽑아지는 돌려보내불고 그 일부는 사탐험 사회시켜 가지고 나가라는 거래. 하 이거 이제는 그게 우리 아버지는 완전히 뭐 나가래간 그게 이별이다. 두려움 속에 소개를 내려가지도 못하고 들녘을 헤매며 숨어 지내던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했다. 토벌대에 발각된 순간 처참한 죽음을 맞아야 했다. 빌렘을 굴이라고 해가지고 예, 엄경인데 굴이 그게 빌렘을 굴이 지금 가오에 바다로 연결돼 있다고 그렇게 해요. 상당히 그 긴디 거기에서 아마 원 노약자 할 것 없이 아마 수십 명이 희생이 돼가지고 뒤태에 우린 그 좀 유해를 찾아다가 요 이 서북쪽에 대남밭이라고 하는데 우리 소유가 있는데 거기에 좀 모시고 또 조카들 또 어린 유아들이 나네 기회 묻혀불고 경에서 그때 막 비참하게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 보니까 이득이 저렇게 좀 뒤태난 그거 이렇게 서떨이 하고 뒤태 보민하네 이 자국이 헌칙헌칙 나서 아이고 걔는 그 왜 그런 거니까 그때 저 입었던 옷대로 그냥 이제 묻혔거든 그 임시 감염을 해내니까 찾아오니까 우리 어머님이 생존에게서도 정광하고 바른 일도 잘 하려네 다 이복들 다 새로 해가지고 내복을 새로 한 입질 때 보니까 이 그 당시 창이라고 해서 이 찔러버리는 것이 다 흔적이 다 나서 봄이 날 죽이게 뒤뜻 봄이 난 게 조카들은 어떻게 조카들이야 뭐 어떤 건 어떤 거 어린간한 게 우리 조카들 형제라서 형제 대단한데 1년 후 찾은 시신은 눈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모습이었다. 3살, 5살이던 어린 조카들까지 잃어야 했던 강봉옥 씨에게 그날의 아픔은 아직도 큰 상처로 남아있다. 가족과 이웃을 잃고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 49년 봄, 4.3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주민들은 겨우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리고 지울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잿더미가 돼버린 땅을 다시 일구어야 했다. 10월 음력으로 10월 14일 날 났는데 뒤태에 이제 49년도 봄에 올라와가지고 장전 중심 알동네 중심 해가지고 소길 금덕 장전 삼길이 주민이 합동으로 한밭집 이제에서 생활을 해주게 삼길이가 금덕 소길 장전 전체 다 합쳐가지고 세부락이 다 이제 합동으로 올라와가지고 올라오지 못한 분들 속에 한 부락에 산 분도 있었고 올라오는 분은 다 싸가지고 장전 그 알동네 중심회에서 성을 싸가지고 그 안에들 다 소길 금덕 구역만씩 좀 이제 한밭집 말하자면 회에서 생활을 해주고 당시 그 숙회 끝나고 올라와서 네. 어떻게 생활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아 그때는 그러니까 한밭집이라고 하니까 예, 요즘 연립주택 모양으로 뭐 다 한 2층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동에 한 대여섯 세대 예, 한 여덟 세대까지도 이제 집안에 살게 돼 있으니까 한 한밭집 한 동 안에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던 세상. 목숨 붙어 있으니 그저 살았구나. 부모 형제 억울하게 잃고도 말 한마디 못했다. 오히려 살아남은 것이 욕같이 여겨지기도 했다. 그 상처는 지금도 아물지 않고 더욱 깊은 한과 아픔으로 계속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4.3 피해 신고실에는 장전리에서 110명의 희생자가 신고되어 있다. 영원한 이런 거를 국가에서 이런 것도 알면서 어떻게 그 좀
풀어줘야지. 세상 이 우리 아버지네들은 세상 농사나 뱉기는 이거 뭐 하나요 어디 뭐 일름 하나도 없는. 경호고 뭐 공불러 영어네 뭐 어디 뭐 남간 것지 활동도 못하는 부모님이고 세상 저 농사에 밖기는 모르는 그 부모님이란 말이야. 경에 나가 참 내 복력이 험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버리고.